뒤에 분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7월 누가 소개했다 그랬지? 지훈이 엄마. 어? 지훈이 엄마. 지훈이 엄마 누구지? 지훈. 아, 하늘 제모들. 그런 걸 모르는 건 없나? 왜냐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기가 좀 신이 나거든요. 맨날 개기는 엄마들 하고 있으면 안 들어. 몇 년씩 계속 들었다고. 정민이 7살 때 왔으니까 몇 년이고. 지금 5학년이니까. 오, 태규. 그럼 요 안에 들어가서 블록 만들고 놀아라. 어, 저는 지금 알레르기 비염 계절이라 가지고 오만 요법을 다 해도 안 통하거든요. 원래 초부터는 뭐 비타민 요법 해가지고 비타민을 하루에 수천 cc씩 털어 넣어도 안 돼. 그럴 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뭔가 하면 월천역 내거리에 있는 최상규 이비인후과로 가면 거기 약을 지어주는데 스테로이드 처방을 스테로이드 알아요? 알고 있어? 스테로이드 처방하는 거 다 알아요?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는 스테로이드 잘 안 쓰죠. 왜냐면 중독되고 한번 그 맛을 들으면 계속 그게 생각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을 못 잘 정도고 되게 문 닫고 해라 시끄럽다. 혼자 들어가서 하기 싫어. 아니면 요 큰 방에 내 방에 들어가서 하라. 내 방에 요 방에 들어가면 커서 네 갖고 놀고 싶은 거 갖고 들어가서. 근데 스트레드 이제 뭐 보름 이상은 계속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내 제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증발시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하다 보면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몸이 가라앉고 저 어제도 막 죽는 줄 알았어.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멍하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사진이 뭔지 알겠어요? 뭐 같아요? 네. 어? 뭐라고? 강의하세요. 강의해요? 어제 밤늦게 우리 애가 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도대체 뭐하노? 하면서 뭔가 하면 3주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약칭 리트라는 거 쳤다 했죠. 그냥 그 리트 성적이 이제 며칠 전에 발표가 됐어. 그리고 이제 로스쿨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이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설명회 장면인데, 우리는 원래 원서를 낼 건 아니지만, 이제, 의욕이 좀 생겨서, 이제, 설명회를 간 거죠. 가보니까, 강남 극성 엄마들이 여기 수두룩 하다 하면서, 자리를 찍어 저한테 보내면서,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있노? 계속 저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 쟤는 이제 학점이 좀 나쁜 편이니까, 학점의 각 로스쿨별 실질 반영 비율을 조사해봐라. 그래갖고 막. 제 올해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학기 때 내가 쭉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아이가, 그래서 조금 이제 교환학생 갔다 오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의욕이 생겨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학점이 잘 안 나오게 돼서, 봄쯤에 그런 카톡이 왔었다 했죠. 아빠, 난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그걸 받아서 제가 어떻게 이제 아이와 소통하게 됐는데,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아이가 용기를 얻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뭐 어떻게 했다 했죠. 우리 아이는 희한하게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도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 이 생각이 딱 있어. 대학 들어가서부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얘는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는 뭐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의 제안을 따라서 꾸준히 했지만, 그게 자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명문 외고 출신들이 득실득실 하고, 뭐 외국에 10년씩 나갔다 온 애들 뭐 수두룩하고 이러니까, 다 뭐 천재급에다가 전교 1등하고 오고 뭐 이런 애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를, 뭐 잠수는 영어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수능이야 만점 맞았지만, 그건 뭐 영어도 아니거든요. 우리 초딩 엄마들은 뭐 지금, 중학교 가서 영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 어제, 그저께도 저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법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6학년 엄마가 한번 와가지고, 삼덕초등학교구나.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자기 애가 잠순의 그 심화 과정이래. 잠순의 영어 과정이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고수 과정 이렇게 있다고 했죠. 심화 과정 정도 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수능 영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애가 지금 집중 듣기를 하는데, 저 여기 있는 미국의 초등교 가서 리터십 플레이스라는 저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저 교재 5학년 교재로 듣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수능이 미국의 5학년 수준이라고 했죠. 저게 분당 250단인가 이렇게 읽어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텍스트인데, 그걸 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중학교 가면 문법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참 드문데, 보통 엄마들이 하는 걱정이 이 정도잖아요. 중학교 가서 어떻게 될까. 또 저학년 엄마들은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영어도 아니죠.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초등학교는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따라가고 노래 배우고 뭐 율동하고 게임하고 뭐 뛰놀고 이런 거죠. 중학교 가도 뭐 짜다라 별거 없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유창하게 영어를 막 하고 발표 속 같은 거 기가 죽고 막 이러니까 지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공부를 못한,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전에는,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호주에서 10년 살다 와서 발표 수업을 하는 아이를 보고, 뭐라 했다 했죠? 아빠 앞으로 강의하면서 잠수는 영어 하락하지 마. 호주 보내라, 개까지.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경쟁에 노출돼요. 그러면,
지대로 아무리 날고기여도 지보다 더 고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존감을 이제 북돋운다는 것은요, 뭘 잘하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큰 코 다쳐. 그건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이번 뭐 다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경쟁의 세계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좀 항상 지보다 더 센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애가 뭘 지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 자신감도 없고 뭘 해가 먹고 살고 개살고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극대화돼서 표현된 게 원래 나는 공부의 소질이 없나 봐의 표현이죠. 지는 최선을 다해서 학점 관리를 했는데 이번 학기 학점이 이제 1학기 학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다른 말 했죠. 너에게는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실력 말고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너와 함께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이렇게 자라온 그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 늘 했어요. 호주 10년 살다 왔던 애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이렇게 기가 죽었을 때도 제가 그 아이가 호주에 살면서 그 10년 동안 영어를 유창하게 한 동안 너는 한국에서 달서구 송현동에서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그 아이가 접하지 못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접하고 자랐다. 그 비록 지금 당장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너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늘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도 좀 졸았어. 과연 그럴까? 증거가 없으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뭐 아이를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 키우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또 용기를 얻는 거죠.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가 조금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3주 전에 그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내년에 이제 그 로스쿨 가는 아이니까 원래는 뭐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본다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저보고 책 한번 사둘라 해서 저도 이 로스쿨 입문시험의 두 과목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에 대한 텍스트 교과서도 없어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5년간의 기출문제집 두 권을 샀어요. 그걸 이제 아이한테 줬는데 지금 우리 집에 처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제 몇 문제 훑어보고 간 거죠. 그래서 전에 성적 받은 이야기 했죠. 언어 이해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33문제를 맞았고 논리 추론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28문제를 맞췄다고 했어요. 3일 전에 성적이 발표됐어요. 성적 보여요? 보여요? 잘 보여? 언어 이해라는 과목에서 표현 점수가 65.2점, 100분위가 95%, 추리 논증은 표현 점수가 69.5점, 100분위가 98.2%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어 이해 과목은 35문제 중에 33문제를 맞췄는데도 상위 5% 라는 거예요. 100분위라는 건, 그죠? 모든 수험생을 100으로 나눴을 때 어디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이걸 100분위, 100으로 나눈 중의 위치, 이걸 100분위라고 하죠. 이건 이제 고3 엄마들 되면 조금 접할 수 있는 말인데, 표준 점수라는 건 뭔가 하면요, 모든 응시자 집단의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치면, 중학교도 그래요. 시험을 치면 성적을 산출할 때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난이도도 다를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시험을 쳐서 맞은 점수 이걸 원점수라고 불러요. 그 원점수로 보통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받은 점수를 그죠? 어떤 점수를 바꾸는 거라 그걸 표준점수라고 불러요. 표준점수의 원리는 모든 응시자 집단의 평균을 100으로 두고 이 응시자의 성적이 이 평균인 100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평균이 100이니까 뭐80 같으면 이제 그죠? 평균보다 20점 모자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뭐 표준 편차는 것까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자, 잘 봐요. 언어 이해는 35문제, 33문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5%. 이건 변별력이 좀 낮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나왔다 이런 말이지만. 그런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 28문제밖에 못 맞췄는데 100분위가 98.2%, 0.18%, 1.8%죠. 굉장히 좀 변별력 있게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점수를 합산하면 우리 아이가 받은 표준점수의 합은 합계 성적이거든요. 더하기 좀 해봐줘요. 134.7인가? 134.7, 약 135점이 나왔어요. 135점. 대충, 로스쿨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한 8-9천명 된다 하더라고. 로스쿨 정원이 2천명인 건 알아요? 전국의 로스쿨 정원이 2천명이에요, 2천명. 주요 대학. 대구 같으면 이제 경북대학교 로스쿨 하나 있죠. 그리고 경북 같으면 영남대학교 로스쿨 하나 있어요. 이렇게 광역 단위별로 하나씩의 로스쿨이 있고, 지방대학들은 정원이 좀 적죠. 작은 대학들은 겨우 로스쿨 허가를 받은 대학들은 정원이 40명. 예를 들어서 제주대 로스쿨 같은 경우. 그 중에 이제 한 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요.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나면. 135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늘 아이한테 격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대학 이후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1학년 때 특히 학점 완전 개판이라고 했죠. 2.17인가 뭐. 너무 나빠가지고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씩 철들어서 성실히 해가지고 학점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3점은 넘어 지금. 그런데도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은 성실하게 학점 관리 했겠죠.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학점은 일단 평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만회를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만회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이 시험을 한번 쳤는데 예상 외의 고득점이 나와서 애가 굉장히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막 지가 이제 스스로 뭐 찾고 다 길을 찾는 거라. 그래서 여길 간 거예요. 엊그제. 자기 학교 로스쿨. 지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여기거든. 그전에 이제 지가 생각하기에 눈은 높아져 있는데 자기 학교 로스쿨이나 서울대 로스쿨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자꾸 뭐 딴소리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여기 가보니까 안 봐요. 일단 두 가지를 아이가 말했는데 하나는 아빠는 뭐 하고 있노 이거였어. 이렇게 여기 막 앞에 보면 막 엄마는 막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설명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있노. 그 제가 뭐라 했잖아요. 거기 오는 엄마들하고 아빠하고 수준이 같나 그랬어. 이게 이제 연세대 로스쿨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아이가 사진 찍어서 다시 보냈어요. 제일 밑줄에 보면 지난 연세대 로스쿨 약 5년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줄여서 리트라고 부르는 시험의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가 122점에서 126점. 우리 아이는 이보다 약 10점 정도 현재로 높죠. 학점은 3.7에서 3.9가 등록 평균이래. 우리 아이는 한 3.4쯤 되는가. 영어는 뭐 그냥 다 응시자 같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익 같은 경우는 웬만큼 공부한 요즘 아이들은 뭐 다 이 정도 받거든요. 외고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애가 이 설명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아까 말한 그 한 과목,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에서 7개 틀렸죠. 7개 틀렸는데도 98%를 찍고 있으니까. 이 성격이면 지금도 연세대 로스쿨 간다는 말이에요. 사실 연고 로스쿨 이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애는 여 갔다 오더니 애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리 논증을 확실히 잡으면 그냥 뭐 학점 나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연세 로스쿨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학점이 완전 개판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스쿨 입문 시험에서 표준점수가 150점이라면 그 입학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는 불성실하지만 천재다. 거기서 뽑아준대. 그냥 뽑는데 이거 정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여지는 지표 양으로 그냥 뽑는 거죠. 고려대나 서울대는 정량이라고 해서 정성평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이런 정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왜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지 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지를 어필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속에서 이런 데서 드러나거든요. 면접과 자기 속에서 이런 데서. 근데 연세대는 이렇게 정량 중심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적만 출입 논증 성적만 조금 올려두면 이제 꼬제 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1시 반에 전화가 왔어. 오늘 새벽에 내 자기 전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1시 반에 전화를 놓으면 이제 카톡이나 날리지.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받으니까 아빠 왜 내 방 월세 안 냈노 첫째. 매달 17일날 월세를 내야 돼서 우리가 사는 방에 월세가 60만원인데 관리비는 지금만 내고 월세는 제가 내고 있어요. 왜 월세 안 냈노? 하나. 둘째는 출입 논증 교과서 같은 거 있는가 빨리 찾아보라 했잖아. 그만큼 지금 애가 고무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엄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하게 하는 작업은 그 아예 그 학창시절에 영향을 미친다. 학창시절 이후도 그렇죠, 사실은. 이걸 꼭 이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엄마들이, 그래, 책이 중요하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막상 하는 거 보고 전지팔락하여 안 팔잖아. 그건 아직도 뭐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들 다 안다고 생각해. 체육계가 중요하다고 안다고 생각해. 근데 빨리 내가 전집 처분하고 지금부터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몇 권씩 좋은 그림책을 사서 아이들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잘 없어. 그래도 전집 중에 좋은 게 있지 않나요? 언젠가는 읽지 않을까요? 뭐 한꺼번에 다 없애면 집안이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요? 뭐 집안 지금 좀 허전해도 괜찮아.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을 접하는 경험이 없으면 학년이 조금만 올라가면요. 그다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금 5학년 아이다라고 저거 하잖아요. 책 읽기, 하죠. 책도 수업 하잖아요. 책 읽고 생각 나누기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책을 접하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달라 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은 엄마들, 아이들하고, 이건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좀 안정감이 달라요. 많이 들은 엄마들은 어쨌든 듣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그렇게 사는 건 연습을 계속 몇 년간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나고 엄마들 읽어주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정서적 안정,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건 어떤 객관적 지표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저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그래. 초등학교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25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 어떤 아이 안에 뭐랄까,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숨은 실력과 학교 성적.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아이의 내공을 크게 거칠게 나누면 숨은 실력과 눈으로 드러나는 성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최선이 뭐라고 했죠? 숨은 실력도 있으면서 학교 성적도 잘 나오는 경우, 이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일단 유전자도 좋아야 되고. 최악은 뭐라고 했어요?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것이 숨을 쉴 수 없는 경우. 이게 최악이에요. 그보다 조금 나은 게 뭐예요? 학교 성적은 안 나오지만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은 점점 자라고 있다. 이게 그 다음이에요. 거꾸로 말했나? 그러니까 최선 다음이, 예? 학교 성적은 지금 당장 안 나오지만 우리 아이가 장기적으로 볼 때, 멀리 볼 때 내공이 쌓이고 있다. 이거죠.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잡히고 있다. 이게 차선이죠, 차선. 최악 위에는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 차악은 반대죠, 반대. 학교 성적 좀 나오는데 숨은 실력은 없는 경우. 이런 게 얼마 못 가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늘 아이들 키울 때 장기적으로 보고, 똑똑한 아이들은 지금도 괜찮으면서 숨은 실력도 쌓이면 최선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뭐 눈앞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일반적인 말로 진득하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엄마가 집이 몹시 가난한데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체육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 초등학교 시절에 목표를 딱 하나로 뒀어. 그 아이가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초등학교 도서실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겠다. 그리고 다 읽고 전학 갔어요. 그래서 세 번 전학 갔다 하더라고. 뭐 진짜인지 뭐지 뭐 다 읽었다는 게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세 번 전학 갔어. 저 그제 수요일 날 저기 파도곡에 있는 성남시 건너편에 있는 성남 초등학교에 갔는데 10시에 학부모 영양과학 교육을 하는데 10시에 저하고 목이님밖에 없어. 엄마들이 아무도 들으러 안 왔어. 10시 5분에 한 명 오더니 강의 끝날 때쯤 되니까 다 앞에서 10명이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 대부분 맞벌이 가는 거죠. 돈 벌러 다니고 이제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는 안 보이는 그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엄마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싶어서 내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아까 방금 말한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있는 책을 아이들에게 다 읽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형편에 상관없이. 요즘 이제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 좋은 책을 만나는 경험 이걸 꼭 하게 해야 되고 멀리 뭐 로스쿨이고 뭐 의전이고 뭐 멀리 취업고 그러면 당장 뭐 이렇다 하더라도 엄마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1, 2학년 아이들 보면 문제를 못 읽어서 틀려요. 학교 가서 시험 치면 엄마가 집에 와서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고 다 푸는데 지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초등학교 4, 5학년도 똑같아. 제가 지금 아이들 4, 5학년 아이들 몇 명하고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떠나더라도 얘가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요. 그 애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왜 익힘책은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 익힘책에 보면 문제만 보겠죠. 물론 학습지보다 낫지만. 근데 문제를 자꾸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애들한테 습관돼 있어가지고 제가 익힘책을 잘 안 하게 하니까 왜 익힘책은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 지금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늘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어제도 5학년 애들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수학 교과서에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겹쳤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도형을 합동인 도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놓고 합동에다 빨간색 칠해놨어. 이 박스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거라. 활동을 하는데 합동인 두 도형을 이제 그려놓고 먼저 뭐부터 각부터 살펴보라는 거라. 그래 각도기로 각 재보겠죠. 그럼 어때요? 똑같잖아. 그래 활동에서 질문이 세 개 달려있어요. 첫 질문을 뭔가 하면 두 도형의 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똑같다 대답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는 두 도형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재보시오. 이렇게 나와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똑같겠죠? 그럼 뭐라고 적어요? 거기다가 같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문제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위 활동을 통해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마들 있잖아요. 갑자기 전부 뛰어오면 제 책장을 막 뒤져가지고 수학 이김책을 가져가는 거야. 수학 이김책에 보면 이렇게 성질을 딱 정리해놨거든. 수학 교과서는 성질이 정리 안 돼 있어. 방금 활동을 통해서 그냥 알고 할 수 있는, 방금 활동 뭐 했어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대응변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합동인 두 대형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대응하는 변의 크기와, 대응하는 변의 크기가 아니지,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게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에요. 방금 활동 두 개 해서 알았잖아. 그래서 같다고 썼어. 그 밑에다가 가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쓰라고 하니까 못 쓴다니까? 이, 왜 그런지 알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 본 경험이 없어. 지금 수학 교과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필요 교과서도 시키는데도 꼼꼼히 하면 그 활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 밑에 이야기해 보시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아이들 어려워하는 게 이야기해 보시오 못하는 거야. 말로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싫어한다니까? 교과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라.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때문에. 수치를 기입하는 건 다 금방 해. 우리 5학년에 여자아이 하나 있는데, 여름 방학 때 푸르넷 가가지고 이미 2학기를 다 떼고 왔대. 얘는요, 막 문제, 뭐지? 수학 이김책 하고 싶고 환장을 해. 내가 늘 교과서를 하라고 하거든. 하루 두 쪽, 또는 몇 쪽. 그러면요, 왜 오늘도 교과서만 해요? 문제 해결에 지금 길잡이 좀, 아니, 수학 이김책 좀 주세요. 막. 수학책 주면요, 막 학실을 미치는 거야, 비비과. 왜냐하면, 이야기해 보시오, 이걸요. 활동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야기해 보시오거든. 위 활동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익힘책 주세요. 근데 어제 익힘책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지 시간 지난데도 계속 익힘책 풀고 있어. 숫자 막 계산하는 거. 그래, 다른 남자애들 이김책 손도 안 되는데, 얘만 이김책 내 쪽이가 지 혼자 다 하고 가서. 그러니까 사실 수학 공부에도, 그죠? 이 질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나 연구에도 그 핵심적 기초는 뭐예요? 책 읽기인 거라, 책 읽기. 수학 교과서에 몇 줄 없는 그걸, 그죠? 정확하게 읽고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5학년이나 됐어도 여전히 질문을 읽고 이해하는 이 능력이 아이들이 좀 부족하죠. 어려워해요. 계산은 귀신같이 해요. 문제 푸는 스킬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 아이들 저하고 하는 게 그거거든. 계속 생각해보라고. 저거 따라 막 적어와요. 그럼 네가 방금 적은 곳에서 모순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어떤 애는 어제 적어왔는데, 지대로. 멍터리 적어가지고 몇 번 받고 시켰더니, 지우고 다시 적어온 게 문제잖아요. 대응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 방금 네가 한 말에서 뭐 좀 이상한 거 없나? 내가 계속 돌려보는데 못 발견해.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변은 길이가 같고, 각은 크기가 같잖아요. 근데 얘는 각과 변이 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일부러 그거 찾아보라고 계속 받고 싶어. 저는 꼼꼼하잖아요. 내가 성격은 B형이지만 저는 훈련, 운동권에서 훈련된 B형이라서 대충 안 지나가거든요. 애들 괴로울 거라 계속 내가 이 훈련을 시키니까. 그 기존의 수학 공부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수학 공부하시면 그냥 빨리 개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할 줄 알면 다음 단원 나가고 이러는데 저는 개념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책에 다 나오는데 뭐 수학 교과서에 다 박스 안에 처리되어 있고요. 그걸 활동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맨 밑에 왼 오른쪽 제일 밑에 쪽에 가면 뭐 있어요? 마무리하기. 수학 교과서 맨 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쪽씩.
그러니까 진짜 자기주도 학습하기 좋다니까.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래야 돼요. 그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하고 읽은 것을 계속 들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매주 강조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실 것, 좋은 어린이책을 접하는 경험을 하게 할 것, 지식을 집어넣는 책 읽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중심의 책 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의 용기를 주고 또는 위로하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고 자신감이 없을 땐 용기를 주고, 뭐 이런 책, 그리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을 계속 가지고 읽어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 점점 안정돼 가요. 우리 목이님하고 수업하는 저학년들 보면요, 신기한 게 어떤 애는 목이님이 아래 추워가지고 잠바 비슷한 거 입고 왔어, 가디건인지. 그 가디건 자크를 내리고요, 이 상의 자켓을 이렇게 넓게 벌린 다음에 지머리를 목이님 배에 갖다 파묻어. 그리고 자켓으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요. 그리고 막 이모 뭐라고? 이모 배 따뜻하다 하는가 뭐. 애들 뭔가 필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하죠. 어떤 1학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모한테 반말 직직하고 이제 이모한테 반말하는 버릇이 내한테도 반말하더라고. 아이들이 뭐가 이제 공급되니까 자기들의 그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니까 점점 안정돼 간다는 뜻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평가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했지? 마녀윈이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집에 가서 회개부터 하라고 했죠. 회개부터. 소통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담긴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죠. 그러면 치유돼요. 치유되고 소통이 시작되는데 진정성이 안 담기면 어떻게 돼요? 사과하는 것 자체가 더 짜증나.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초기에 서로 둘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훨씬 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끔은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항상 저를 속으로 무시하거든. 저는 겉으로 막 미친놈처럼 뭐 목소리 크고 고함 지르고 이러지만 우리 와이프는 속으로 저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시하는 거 다 느끼잖아.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제가 막 공격하거든요. 그 어떤 때는 제가 새벽에 우리 와이프가 말이 저를 상처를 주면, 말로 상처를 주면 제가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잠 안 자고 계속 따지거든요. 네 종교에 뭐라 했노? 말해봐라. 왜 그 말 했노? 하면서. 그럼 그냥 말했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대.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세상에 아무 정치적 의도 없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늘 그렇게 좀 공격하던. 우리 아들은 그냥 말했대. 무의식 속이라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잠을 안 자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내가 더 열받아요. 왜?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거라. 그냥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 미친놈이 또 발광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해요. 근데 해도 안 되거든. 왜? 우리 와이프는 이걸 몰라. 요즘은 조금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사과를 하는데 거기에 진정이 안 담겨진 거죠. 이거 이제 제가 우리 스승한테 들은 표현대로 하면 자기 죽음을 지불한다 이거죠. 죽음이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 내 옳고 그름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빠 한 번도 그 자기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제게 전혀 와서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해보니까 아예 사과받기를 포기하지.
내 혼자 성질내고 미친놈처럼 날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내가 분이 못 이기면 이제 내가 사과해요. 울면서. 당신 잠만 재우고 속상해서 미안하다 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 스승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 성질은 더럽지만 결정적일 때 내가 내 죽음을 지불할 줄 알고. 그래, 오히려 내가 거꾸로 사과하고요. 그래야 잠이 오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시작은 죽음을 지불하면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내가 엄마로서는 옳죠. 지금까지 획득한 4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많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니까 엄마들이 장착하고 있겠죠. 마치 정수기의 필터처럼 세상을 거르는 그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엄마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책으로 이 유명한 그림책, 작년에도 한번 엄마들하고 수업했던 그림책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 뭐 그림 볼 거 없어요. 그림이 뭐 아름답다거나 멋있다거나 뭐 이런 그림책은 아니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라는데 맥스 루케이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그림이 궁금하신 분은 그림 몇 권 있죠? 나는 특별하다 몇 권 있어요. 맥릭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이거 뭐 피노키오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지 하여튼 나무로 만든 사람 이야기예요.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남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남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였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의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점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낙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점표를 붙였어. 점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엉덩이에 발을 헛딛기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점표가 많이 붙어있다고 덤으로 점표 하나를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점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점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빅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빅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고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점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점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 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웬빅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겐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웬빅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닌 것을 바라보았어. 적은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발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꾹꾹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소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리고는 펀치넬로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에야, 네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면목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니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음력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부채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게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넌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그치? 저는 오늘 읽다가 새로 발견한 사실인데, 저는 대충 읽었는데, 웬밀도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된 상자와 잿빛 전표가 된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전표를 붙이며 하루를 지냈지. 우리가 다 그렇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전표 붙이기 바쁘지. 별표는 잘 안 붙이고. 수다떨면서 항상 남을 우리 도바에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뭐 남한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늘 이러니까. 그래서 판치넬로처럼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좀 심해지면 진짜 위험해지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데 늘 뭐 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감 있는 척을 많이 하지. 제가 옛날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 여학생이 미팅 나가면 할 말 없으니까 처음에 어느 학교 나왔노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노 묻더라. 중학교 어디 나왔노 묻더라고요. 금융고시 했다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또 금융고시 했다니까 안 믿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무슨 부잣집 아들내미 같대. 그 사실 연기죠. 연기. 어릴 때부터 엄마를 떠나 있었다 했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엄마를 떠나 있었는데 엄마하고 있을 때도 비슷했지만 엄마를 특히 떠나 있을 때 저는 미술 시간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미술 시간에 크레용과 도화지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화지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라. 크레용은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동가리 어디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는데 거기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준비물 뭐 해야 가야 될 때마다 방학이 오면 그 방학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탐구생은 방학책 하나 나오는 거인데 그건 좀 하는데 나머지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저는 늘 공상을 했어요. 개학날, 개학날 전날이 되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잊어버리는 공상. 그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늘 상상하고 있겠죠. 그래서 늘 손은 깨제재하고 머릿속에 막 이가 드글드글 하고 요 막 요 팔꿈치 새까만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에 그런 애들 있죠. 엄마가 못 돌보는 집 아이들 왜 놀이터에서 맨날 놀고 있는 아이들 요즘도 있을 거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그 사춘기 시절에 학교를 못 다니지
아이들 막 중학교 갔는데 저는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길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 갔어요. 그 지금 대구 시민운동장인데 고성동에 가면 그 성광중학교 그때 거기 있었어요. 성광중학교 근처에 제가 다니는 공장 조광 알미늄인가? 자전거 부속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자전거 바퀴 살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중간에 동그란 이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종일 구멍 뚫는 일을 했는데 남들 다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전 다 학교를 못 다니니까 진짜 자존감이 낮았죠. 뭐 그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 저를 보면 하여튼 제 행색이 남루하고 교회를 가는데 늘 조리를 끌고 가고 이러니까 늘 저를 뭐 검증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제가 세례를 받던 날 너무 치욕적이었어요. 우리 내 친구들 고3 때 저도 같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애는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세례는 아주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의식이니까 그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3 아이들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애들 다 교복을 입고 가요. 근데 저는 교복이 없잖아요. 그 형이 입다가 그냥 이제 못 입게 해서 버리는 이런 옷을 제가 입고 다녔는데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구역 갔어. 그런 몰골로 그 전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엄숙한 세레머니를 하러 나가는 것도 진짜 쪽팔린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내서 나갔어요. 근데 내보고 니는 왜 교복 안 입고 왔노? 이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진짜 저는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왜냐면 세상은 다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로 잿빛점표를 붙이는 거죠. 불빛 별표가 잿빛점표를 다 붙이고 다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고 뭐 예의 범죄를 반듯하고 이러면 불빛 별표, 인사 잘하면 불빛 별표 이러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들 맨날 인사 훈련시키잖아. 이거 나가도 그냥 나가라니까 계속 나가다가 또 애 불러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하면서 또 아 나 피곤해 죽겠어. 맨날 가는 놈들 인사 다 하려고 하면 나는 뭐 내 일을 언제 하나. 저는요 인사 안 해도 절대 잿빛점표 안 붙여요. 사실 이것도 제 스승에서 배웠죠. 우리 목사님은 물론 이제 처음 보는 분이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면 대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이렇게 배려하는데 이제 자기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늘 이제 난닝꽃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면 난닝꽃 바라면서 뭐 걸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어떤 데 잘못 바라보고 있고 왜 자기 가족들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 배웅도 안 하고 배웅하면 오는 사람도 또 그 불편하죠. 배웅 받는 것도 불편해요. 여러분들 손님 왔다 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지 마. 어려운 손님 오면, 그럼 어려운 손님도 엘리베이터 옆에 사람이 따라 나가시니까 그때까지 불편하죠. 안 나오고 행만 문쾅 닫았구나니까. 그럼 문 닫자마자부터 그 사람도 편해. 자유롭게 막 움직이고. 안 그래요? 근데 뭐 친절하게 한다고 배웅 나오고 막, 그럼 그 얼굴 안 보일 때까지 말도 함부로 못하고. 야, 저 집은 되게 어지럽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배웅 나오니까 이거 말을 할 수가 있나? 예의를 지키면 나도 거기에 걸맞게 또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삶이 피곤해진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무질서에서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그 정도는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붙이는 작업들을 우리가 늘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우리 부모 세대도 또 우리한테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뭐 부모 세대하고도 상처 있는 엄마들이 많더라고. 사실은 그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인데 부모님들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그죠? 금빛 별표를 많이 받아라 하고 못하면 잿빛 점표를 주고 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우리 엄마도 저보고 맨날 했어요. 니는 언제 인간 되겠노? 아이고 폭폭해.
우리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복복증 가지고 아이고 복복증 난다 복복증 하면서 아버지 집에 상대를 키우니까 혼자서 온갖 세상의 그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온몸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키웠잖아요. 그 저것들이 정신 차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항상 너는 언제인가 되겠는가 그랬죠. 그 제 스스로도 진짜 자신감이 없고 저는 사람들과 관계할 줄을 잘 몰라요. 특히 어른들, 남자 어른들 보면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남자 어른 만나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상가도 잘 못 갔어요. 상가를 가서 어떤 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뭐 향은 언제 피워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라 아버지를 따라서 상가에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가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고요.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게 너무 두렵고 어른들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건 저는 이제 그 너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노름을 시작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동네 친구하고 노름을 해보니까 내가 잘 따거든. 그러니까 노름을 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야 네 머리 좋네 이렇게. 내가 노름을 귀신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등한데 노름에서 이기면 사람들이 내 보고 머리 좋다 하는 거라. 그 니가 야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지 머리 참 좋네 하면서 이 말 들으면 내가 조금 위로가 돼요. 그래서 계속 노름했다니까. 10대 때부터 친구들만 만나면 명절되면 대목 본다 계속 우리끼리 대목 본다 계속 각자 용돈 조금씩 받아 나오겠죠. 어차피 뭐 얼마 안 되는 용돈이니까 그걸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라 노름해가지고 그 저는 동네 당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요 아주 유명했어요. 비싼 돈 가면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가면 휴가 나와서 용돈 엄마한테 안 받아도 돼. 동네 당구장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당구 쳐서 돈 따먹기 하다가 승부가 안 나면 영화방에 가서 폭하고 이제 승부를 내는 거. 제가 동네 노름판을 평정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자신감이 생기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하우스 있는 노름판으로 갔잖아. 하우스라고 다 들어서 알죠. 그전 하우스 가서 몇 년을 노름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노름을 하게 되면 선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길 수 있어. 근데 내일 지는 거죠. 오늘 지고 내일 이기고 오늘 지고 내일 이걸 반복하면 결국은 빚만 남을 거야. 그 중간에 하우스가 챙겨가죠.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대라라고 불러요. 대라. 대라 다 알죠. 고스톱 칠 때 뭐 3억짝 하면서 뜯는 거. 하우스 가면 공식적으로 30분의 1씩을 뜯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막 밤에 노름하니까 30분의 1인지 아닌지 검사합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막 20분의 1씩 뜯는 거죠. 하우스들은 집을 사고 돈을 버는데 선수들은 다 빚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와이프 학교 동료 교사까지 저한테 신용보증을 썼어요. 제가 대출 받은데 노름한다고 노름 자금 마련한다고 와이프 막 졸라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내하고 결혼해가 진짜 참 못할 짓 많이 했죠. 자기가 보증하는 건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동료까지 저를 보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빚잔치라고 하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터지잖아요. 터져서 빚잔치를 하게 되니까 우리 와이프 동료 교사까지 은행에서 자업 들어온 거야. 우리 와이프 월급도 자업 들어오고 뿐만 아니죠. 사채 썼죠. 사채 쓴 바람에 결혼할 때 조그만 전세방 있는 그것도 날렸죠. 사채업자가 우리 주인한테 와서 그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금을 찾아가고 우리는 월세방으로 밀려나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 3살, 4살 무렵에 진짜 절망적인 날이었죠. 지금도 이사 가는 날이 생각나는데 방 두 칸짜리 전세집 1,000만 원짜리 살다가 그거 이제 사채업자한테 넘겨주고 저 평리동보다 더 골짜기 가면 이현동이라고 있어요. 거의 이현공단 근처에 거의 이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라. 그런 동네 가면요 아파트 단지만 그런 동네 가면 뒷골목에
앞에 조그만 홀 있고 방앙간 딸린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신문 배달하는 지국을 하거나 완전히 조그만 피아노 교실을 하거나 뭐 이런 홀 하나 있고 방 하나 딸린 그 월세 13만원짜리 집으로 이제 쫓겨가게 됐죠. 그 이사 가는 날 짐을 이제 그 이삿집에 이사 가는 집에 풀어놓고 제가 생각해도 끔찍한데 우리 와이프하고 애한테 얼마나 미안하는지 그때 명희 나 두 살 세 살쯤 됐고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노름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다음은 할 건 없고 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있던 조직이 양기부에 일망타진 당하고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직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직장 찾을 때까지 조금의 쉬는 시간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노름하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속했던 조직이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 당하고 대부분 잡혀 들어가고 이랬을 때 제가 몇 달 쉬면서 그만 기운이 올라가서 노름을 다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일이 불거졌죠. 우리 명이 돌반지까지 다 전당포 갖다 잡히고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노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동생이나 누가 절대로 돈 빌려주면 안 돼.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더 빚을 크게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도 절대로 자기 노름빚의 규모를 말 안 해. 가장 급한 것만 이야기해요. 이것만 도와주면 이게 해결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급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다른 게 터지고 내 주변에 그런 아빠들이 있어. 그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노름에 가서 미국에서도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명하거든. 그렇게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죠. 우리 아이는 그걸 견디고 이제 자기가 저를 좋아해서 한 결혼이니까 제가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것도 견뎠다니까. 우리 아이 월급에는 은행에서 차 들어와서 월급의 반을 이제 은행에 가져가죠. 그럼 남은 반에서 세금 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손에 몇 푼 쥐어지면 그거 가지고 겨우 살고. 애는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한 건 관심도 없고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저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라는 사람의 인격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게 된 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명의를 버리고 진정으로 돌아갔죠. 그러기 전에, 가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냥 가겠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어. 우리 주변 지인들한테. 근데 아무도 제 편을 드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 마땅히 그렇다. 우리 형수가 특히 유명한 말 남겼어요. 네가 애가 명희가 불쌍해서 못 가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빨리 네 가서 네 인생 살아라. 저 인간하고는 너는 살아봐야 너는 형수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정도니까 우리 형한테 찾아갔더니 우리 형은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시숙이지만 그때 우리 형이 한 말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고 가지 이 말 했대. 근데 뭐 우리 와이프 그 자기 시숙 목사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갔죠. 많이 말씀드렸으면 뭐 아실 텐데. 그렇게 제가 이제 현저하게 진짜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정도가 아니죠. 저는 완전히 진짜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터널,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떠나가고, 우리 아이를 한 달 반 동안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오만 년들이 다 있었죠. 제가 집에 와서 빌기도 하고, 뭐, 쇼를 다 하고, 정말 제가 집에 찾아가서 하루는 내가, 제 모든 뭐 자존심을 내려놓고 막 그 짐승처럼 울부짖었잖아요. 시골 청구에 가서 한겨울에 94년 1월 달인데 지금은 내 그래 하락해도 못할 거야 아마. 진짜 애가 끊어지도록 울었어요. 막 창자가 뒤틀리도록 막 온 진액을 다 짜내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가 너무 불쌍하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빌었거든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김씨 집안하고 인연은 이제 끝났다 하면서 엄마 두 달 만에 봐서 겨우 잠든 애를 차 안에 던져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주정 넘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아이고, 그 8주정 넘어 돌아오는 날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 불쌍해가지고. 나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아이고, 우리 명혁이도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이게 내 인생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아무 대책도 없었죠. 근데 이걸 보다 못한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제 우리 둘째를 좀 살려달라고 막. 엄마가 울부짖었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형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란 양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아, 우리 아이폰한테 연락했지. 우리 아이폰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겨울 방학 때 그때 어떤 중학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직서로 올라온 우리 와이프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보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마음으로는 자기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예의상 시어머니와 시숙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아무한테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죠. 뭐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와이프가 기억하고 있는 한 문장은 그거였어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 다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붙이는 거죠. 저는 늘 잿빛 점표만 붙으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는 제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지 않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기 편친의 노가 엘리 아저씨를 만난 것처럼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이 말을 딱 전해들었거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어떻게 내 속을 내보다 더 잘 알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밀려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일부러 뭐 마누라 애비길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게 몰린 길, 내게 난 길을 그냥 따라서 그냥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저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와이프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카더라고. 내가 그때 34살인데. 제가 검정고시 한 거 이제 높게 평가하셨나봐요. 그래서 무슨 공부역 하니까 서울에 고시원에 올라가서 고시 공부를 하란 거라.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요 노름회가 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빚도 많고 빚도 그때 수천만 남아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올라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에서 지갑을 꺼냈더니 막 돈을 세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시원비 24만원 식비 12만원 책값 학용품 기타 등등 한 5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막 세워서 딱 주면서 매달 자매를 보내서 타러 또 돈을 타러 오느라 하더라고. 그저는 난생 처음으로 희한한 사람을 만났죠. 뭐 제 어릴 때 그 사춘기 시절에 늘 그 독지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데 공상을 했거든요. 신문 사회면에 보면 항상 뭐 김밥 뭐 팔아서 평생을 뭐 사신 할머니가 자기 전재산 1억을 대학에 기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요. 사회면에 우리 형이 고등학교 가면서 국어선생님이 신문을 꼭 보라 했대. 그래서 우리 집 정말 가난한데 우리 형이 조선일보를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조선일보를 계속 봤죠. 형이 보다 던져놓으면 그리고 항상 그 독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상을 했어요.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못 다니구나. 내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이런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늘 기다렸거든. 근데 34살에 되어서 진짜 그런 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돈 50만원을 들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올라가서 고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석 달 만에 디스크가 걸려서 포기를 했어.
하던 짓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 제가 처갓집에 가서 빌 때 각서를 썼다 했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자매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한번 빌러 오라 했어요. 그 두 번째 빌러 가가지고 제가 각서를 여섯 가지 썼다 했죠. 그 여섯 가지 각서의 대부분이 다섯 가지는 인격적인 것. 다시는 제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로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쓰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 안 지켜질 게 뻔히 아니까. 제가 이미 노름 중독이거든요. 노름 중독. 노름 중독은 병이에요. 돈만 있으면 노름판에 가야 돼. 의지로도 안 돼요. 아이고. 각서를 쓰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썼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시험에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거든요. 그 각서 중에 여섯 번째 항목인데. 근데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석 달 만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 대구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거라고는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가장 자신있다고 하는 그 여섯 번째 항목은 약속을 못 지켰죠. 각서를 썼는데. 근데 나머지 다섯 개 항목은요 저절로 다 지켜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늘 들은 말이 그거거든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서로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늘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강의들, 강의 내용들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제게 있는 잿빛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 아이고, 이 그림책의 작가가 어떻게 신기하게 아는지. 네? 갑자기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 펀치는 여기 붙어있던 잿빛 점표가 툭 떨어져 나간다 하잖아요.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내게 붙어있던 별빛점표나 금빛별표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저는 초기에 강의 초기에 엄마들이 남편 상담 좀 해달라고 할 때 정말 걱정이 됐어요. 남자 어른을 만나는 게 내가 너무 두렵거든. 내보다 어려도. 근데 어떤 엄마가 제 강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나라고 하는데 정말 그날 첫날 내가 남편 만나러 갔는데 정말 내 쫄아가지고 있잖아. 어떤 일식집에서 저를 불렀는데 아유 그만큼 자존감이 제가 낮았던 거죠. 지금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뭐 제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 되니까 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잿빛점표를 안 붙이고 싶지만 그 안 붙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잿빛점표 붙이고 금빛별표 붙이는 일이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나에게 잿빛점표나 금빛별표를 붙이지 않는 엘리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게서 점표가 떨어져 나가고 나도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어지는 거죠. 저는 12년 전부터 호소치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학기마다 한 번씩은 제가 우리 마누라가 제 버리고 나간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성질 더러운 이야기 다 하죠. 어떤 분은 나중에는 저를 안타까워 하면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많이 변하셨으니까 옛날 그 사모님 도망간 이야기를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내 이미지 나빠진다고. 나를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게 이런 별표나 별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감이 회복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제가 그죠? 법관들 판사들만 쫙 모이는데 가가지고도 강의한 적 있어요. 대구지방법 포항지원에 초청받아서 가서 행복한 자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법원 직원들하고 판사들 10명이 쫙 앉아있어. 그 분위기 얼마나 싸한 줄 알아요? 법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그렇고 정말 답답하거든. 와, 우리가 뭐 그런 데도 가가지고 막. 그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모기님하고 저 아이 수업하는 꼬마들 보면 모기님이 아이들에게 별표나 점표를 안 붙이잖아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하면 칭찬하죠. 그건 또 금빛 별표하고 또 달라요.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존감이 점점 회복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모기님한테 안기고 있잖아요. 막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물론 이걸 엄마들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엄마들은 전폐 붙이기 바빠서 이걸 못해. 근데 아이들에게 누군가 숨쉴 공간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 뭘 창조했는가 하면 궁창을 창조했대. 궁창이란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궁창이란 말 어렵죠. 영어는 뭐 플래닛인가 이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간. 여기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제일 첫째 날 빛을 창조했대. 빛이라니까 햇빛 말하죠. 햇빛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절망적이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빛이 뭔지를 알죠. 저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이 제게 빛이 됐어요. 내 인생에 빛이 창조된 거죠. 그 다음은 궁창이 창조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평가하지 않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밖에 나가면 다 내가 긴장하고 예의범절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하죠. 아마 동네 엄마들 모임 가보고 여기 모임 아마 와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게 숨통이 트인, 궁창이 내 인생 안에 창조된다는 거죠. 천지 창조를 너무 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경험이 생기면 이게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담대하게 말하자면 여기 오는 우리 아이들 안에 궁창이 창조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도 잘하고 잘못하고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공간에 오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아이들 숨 쉬는 거죠.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듣고 내 자존감이 먼저, 엄마들의 먼저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죠. 엄마들이 먼저 금빛 별표나 잿빛 전표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회복돼요.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여유있게 넉넉하게 대하게 돼요. 왜 자꾸 애들한테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폭발하고 이런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진짜 우리 애 많이 혼내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짜치니까, 내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해지니까 아이한테 혼낼 일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 그래서 엄마들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라고 하냐. 지난 강의도 들어보고, 아니면 좀 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우리 토라스쿨 MP3 파일이라도 들으라고 하죠. 시간 나면 토라스쿨 나오고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내가 충분히 내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그죠? 생겨야 내가 남편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넉넉하게 대하게 되고, 그래서 잿빛전표를 안 붙이게 돼요. 이 아이도 나처럼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담대한 생각이 든다니까. 저는 우리 명희를 보면서 명희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인생이 넉넉해지고 난 후로는, 저는 이제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어려울 때, 옛날에 군대가 있었을 때 막 구타당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명혁이한테, 아빠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냥 번지도 주막도 없는 뭐 하늘에 있는 이상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봤지 않냐, 아빠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네가 엄마 없이 고아될 뻔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바뀌지 않았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분이 네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로하거든요. 어찌하든지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뭐 엄마들이 뭐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더 잘 알겠죠.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강의도 있고 책도 있어요. 이거 전부 금빛 별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엄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부모이기만 하면 된대.
야, 진짜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좋은 엄마대.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우린 엄마다, 부모다 이거예요. 뭘 잘해줘서 부모가 아니라 낳았기 때문에 부모인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가 그렇게 생각하래요.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다 하더라도 그죠? 행위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낳은 것 자체로 우리가 부모다. 그래서 소중하다. 내 인생의 근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늘 설득했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냥 부모인 거죠. 부모니까 성질도 내고 뭐 징계도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남 같으면 성질도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아이를 대하면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엄마로서 뭐 부족한데 뭐 똑똑하지도 못해서 수학도 못 가르치고 뭐 이런 동생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모로서 아이를 대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막 엄마가 쫄면서 막 참아야 되는데 좀 화 안 내고 하는 뭐 좋은 부모가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른 말을 계속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거든. 왜? 아직 나는 좋은 엄마가 될 만한 생명은 없고 늘 점표를 붙여야 되는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그게 강박해서 참다가 오히려 더 크게 폭발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돌아가시거든. 아이들한테 이런 책들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한테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왜 소중한가 물으면 그냥 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키 크다 더 안 자라 무겠긴데 뭘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너는 네 자체로 소중하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기 특별하다는 말에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특별하다 하면 뭐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 안 그래요. 특별하다는 말은 남들과 다르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 아이 한 아이를 보면 다 똑같지 않죠. 다 그래서 특별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말이 이제 애매해서 우리한테 왜곡돼서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기보다는 너는 소중하다. 이 말을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게 좋죠. 우리 연구소에 오는 2학년짜리 꼬마가 온데 여자아이인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 근데 얘는 동생이 태어난 거래, 6살짜리. 근데 동생이 더 이뻐. 그래서 남들이 전부 동생만 이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보기엔 너무 애가 어젓하고 이쁜데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항상 연구소 오면요, 얘는 흔적이 없어. 조용히 바람처럼 왔다가 집중도끼 하고 바람처럼 가고.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한 번씩 우리한테 미소를 날려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완전히 그 사람 죽인다니까. 그 애 웃는 모습 보면 살인미소, 살인미소. 얘는 이제 알 거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 제가 막 이 말 막 하고 싶어. 에리야 넌 너무 이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담될까봐 제가 참고 있어요. 그리고 늘 눈빛으로 내가 태도로 아유 네 어제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너를 기다려준다 하고 이런 어른들 만나면 아이들이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든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이들 대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식인 그대로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되죠. 이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제 그저 상처들이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우리도 그렇게 말하게 되죠. 저도 사실 이게 쉽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 담대하게 말하게 됐죠. 제가 KBS 나가서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잖아요. 좋은 아빠로. 애 그래 때리고 이랬는데도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아나운서가 저보고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 말 하래. 그래서 내가 녹화하는데도 그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 애가 녹화 방송 볼 거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명혁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
어쩌면 그게 제 유언일 수도 있어요. 한결같은 항상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뭐 물컵을 쏟으면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내가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그러니까 듣는 애보다 말한 내가 더 행복하다니까. 남편에도 그렇게 해보라니까.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면서 말하면요 내가 너무 막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뭐가 밀려 올라와요. 행복감이.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왜? 다 잿빛, 점표, 금빛, 별표를 들고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로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앞으로 우리 수업을 통해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 마음처럼 잘 이렇게 마음 전달 잘 안 되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그 무릎에 꼭 앉게 하든지 그냥 무릎 빼고 눕게 하고 이런 좋은 그림책을 매일 저녁마다 읽어주면서 엄마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식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림책들을 아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이들한테 늘 읽어주고요. 근데 제가 제 여동생 같으면 사실은 사라고 해요. 사라고. 집에 적어도 그림책 2-300권 있어야 되죠. 2-300권 개발해줘. 한 4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애들 부쩍 자라거든요. 그게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소통하는 작업을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좀 그 생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